기사 잠깐만요. 잠깐만. 아, 버스 놓칠 뻔했네. 아, 고모님 어디 다녀오세요? 올게 나을 거 없어. 우리 엄마는 안색이 왜 그래? 어디 아파? 에? 아, 아무것도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아, 회장님, 어. 계란 줄만 주세요. 아이고, 장 보고 오면서 그건 빠뜨렸고. 아니, 고름이 왜 그려? 어디 다쳤어? 아니, 읍내에서 오는 길에 오토바이 피해자가 넘어졌어요. 아이고, 그런 일 있었어. 가만, 물 팔 수 있을 거예요. 아유, 그냥 두세요. 집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붙이면 돼요. 아, 여기 있구만. 아니, 아니야. 어, 아까 나도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바르다 남은 게 있어. 어느 쪽 다리인지 나한테 올려놔봐봐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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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마워. 아이고, 아이고, 왜 이러세요? 아이고, 왜 이러세요? 아니, 근데 다친 데가 어디요? 표시가 안 나는데? 아유, 글쎄, 그런데도 걸으면 좀 욱신거리고 그러네요. 그래요? 그러면 여기저기에다가 막 바른다. 뭐 이렇게 많이 바르세요? 여기다 바르시면 이모, 이모, 아 이거 너무 시원하지? 홍이 언니 마침 여기 오셨네요. 빨리 집에 가보세요. 아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저기 한나가요 저기. 아유, 우리 한나가 왜? 한마터면 물에 빠져서 떠내려갈 뻔했대요. 아이고 세상에. 홍이기하고 놀다가요. 아니 저기 그래서 어떻게 됐대? 마침 홍이 할아버지랑 홍이 아버지가 그 논일 마치고 가시는 길에 건져내셨대요. 아이고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. 장마 때든 끝날 때든 물가에서 노는 거 아니요. 그만 때 애들은 눈만 뜨면 금방 사고나. 네가 데리고 나갔으면 막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. 너 뭐하는 녀석이야?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. 아빠 잘못했어요. 여보, 한나 어딨어요? 어, 어떻게 된 거야? 한나가 어떻게 됐어? 엄마. 아유 언니, 한나 괜찮아요. 아무 일 없어요. 아, 여보. 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. 아 이 녀석하고 이거 같이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물에 빠졌대. 아 장마철에 물이 불어났잖아. 아 거기다가 그 저수지도 물을 방류한 모양이야. 사이렌도 안 울리고 그 물을 방류하니까는 애들도 몰랐겠지 뭐. 한나야 많이 놀랬지? 그러니까 할미가 물가에 놀러 갔다 그랬잖아. 엄마. 언니 저 장에 다녀서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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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나야. 왜 잡으러 갔어? 네가 개구리 잡아서 뭐 하려고? 아이고 그만해. 네가 그러면 한나가 더 놀래잖아. 아이고 방학 동안만이라도 내가 잘 보살펴야 되는데 깜빡했다. 미안하다 애미야. 아니요 어머님, 제가 오늘 장에 안 가는 건데 잘못했어요. 살 것도 없고 괜히 기분 안 좋은 일만 있었지 뭐예요. 안 좋은 일? 아니 그게 무슨 일인데? 너 장에서 누구하고 싸웠니? 아이고. 아니에요. 아버님. 야, 그 장마철 저 끝났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돼. 내가 알아보니까 저수지 숨을 두 개다 열어봤대. 그러니까 숨은 그저 물이 얕은 줄 알고 들어갔다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? 아이고, 됐어요. 앞으로 물가에 안 보내면 되잖아. 우리가 안 봤으면 어떻게 보냈어? 이장한테 얘기해야 되겠다고. 앞으로 숨은 열 때는 어? 아니 마을한테 연락을 하든지 꼭 해야지. 그거는 사이렌 뒀다 뭐해? 사이렌 울리든지 해야 된다고. 한나야, 너 또 한 번 물가에 가서 놀았다가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? 네. 아휴, 오늘따라 왜 이렇게 뒤숭숭한 일만 생기는지 뭐. 어? 아 이게 어디 갔지? 내가 분명히 챙겨서 가방에 넣어뒀는데. 어? 형님 오징어 장사하시게요? 무슨 오징어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? 근데 형님 뭐 찾으세요? 아, 아니 아무것도. 아 근데 동서 조금 전에 누가 들어왔었어? 대문 열리는 소리 나던데. 글쎄 장사꾼인지 뭔지 이렇게 들어갖고 둘러보고 나가시더라고요. 어? 누가? 나이 드신 여자분인데 그냥 슬쩍 보고 나가시대요. 뭐? 밖에서 형님 기다리고 있겠어요. 벌써 가버렸겠죠. 근데 형님 왜 그러세요? 주말 이상하시네. 어, 아 이상하긴 한나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해서 그렇지. 아니 형님. 응? 어, 아가씨는 누굽니까? 왜 남의 집 청소를 하는 겁니까? 아,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일종의 자원봉사죠. 아, 바로 그분들이구만.
손이 고와서 그런지 포장도 너무 이쁘게 잘하네요. 이제 됐어요. 그만하세요. 덕분에 편하게 빈집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 정도 일은 도와드려야죠. 아이고, 이거 참 수고들 많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앉아. 우리 아들한테 전화 받았어요. 뒤통전 빈집에 계실 거라면서요. 거의 비도 안 새고 쓸만한 게 편할 겁니다. 아치, 시방 그거 그랬을 때 우리 집안 일을 도와주는 게요? 아무리 말려도 듣지를 않아요. 무작정 와서 돕겠다잖아요. 아유, 안 그래도 되니까 그만들 돌아들 가세요. 놀러 왔으면 노는 데 시간 써야지 왜 일을 하려고 합니까? 이장님, 저희한테는 이런 것도 노는 거예요. 만지다 보니까 우리 야생화가 이렇게 예쁜 줄 처음 알았어요. 아, 그렇죠. 나는 야생화 친지한 사람이 제일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. 기왕 우리 집에 왔으니까 더 있다가 참이라도 같이 먹고 가요. 감사합니다. 아니, 저 사람 안 생기 왜 저러는겨? 아,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겨? 아, 당신 기분이 안 좋아 보여? 그냥 마음이 뒤숭숭하네요. 왜? 저 아가씨들 때문에 그래요? 아, 내가 보니까 인상도 좋고 아주 착한 아가씨들 같은데. 그런 거 아니에요.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. 아니, 오만 인상을 찡그리겠는데 어떻게 신경이 안 쓰여? 아, 잠깐. 내가 오다가 건식이한테 들었더니 당신 오늘 범바에 갔었다면서? 그 무슨 일 갔어? 아휴, 저 실은 범바이 무속인 만나고 왔어요. 추자가 당분간 애가 안 보인다고 그러네요. 안 보이다니? 그 뭔 소리야? 애 낳을 기미가 안 보인다고요. 이런 때 되면 어린이 생길 가지고 뭐하러 그런 걸 물어봤어? 아이고, 병원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가본 거잖아요. 부적이라도 받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내일 다시 가볼까 해요. 방장 떨지 마라. 잠자코 기다리면 될 걸 가지고 그거 무슨 일 될겨? 왜 쓸데없이 사서 고민이야? 응? 이런 일은? 당신 왜 그래? 무슨 고민 있어? 어? 아, 어떻게 읍내 갔다 온 뒤로 더 그러네? 한나 때문에 그래? 에? 아니, 그런 것도 있고요. 아이고, 저 애들 놀다 오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. 아, 벌써 지난 일이잖아. 저 오늘 일은 그냥 다 잊어버려. 아우, 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지 모르겠어요. 아, 약 먹게 물이나 좀 가져와야겠어요. 어? 아, 무슨 약? 두통약이라도 먹으면 좀 괜찮아지겠죠. 아이고, 사람 참. 대문이 생길 때가 다 있네요. 낮에 낯선 사람이 들락거려서 제가 닫아뒀어요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홍도 예배 오늘도 퇴근이 늦었구나. 요즘 그렇게 바쁘니? 아예. 아, 이번 가을에 도민체전 있잖아요. 운동 종목만 23개, 참여 선수가 4천 명이 넘는 큰 행사예요. 아, 그것 준비하느라 군청 직원들 밤낮 잊은 지 오래예요. 그래. 우리 군이 생긴 이래 단도로 도민체전 개최하긴 처음이라지.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지. 그럼요. 저 몸은 피곤하지만 직원 모두가 보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